생각을 하셨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영화인으로서의 어떤 끝을 한번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고, 후려 많은 그런 게 죽음의 문턱까지 있었는데, 그때 느꼈던 게, 아, 살면서 내가 돈과 명예 이런 게 하나도 안 있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, 라는 생각을 하셔서, 회복될 수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. 안 하고 쓸 수 있는데, 더 열심히 하시려고 했고, 그러면서, 인연이 이어져서 이 오징어게임이 나왔거든요. 인생을 어쩌면 가지살게 된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,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, 그리고 뭔가 하다가 이렇게 딱 안 됐을 때, 금방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있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됐어요. 그 얘기도 하시니까, 앤토니 호킨스가 예전에 연극한 스토어라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, 거기서 이제 젊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,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탐닉할 수 있게 만드는 특권을 가진 것 같다.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못한다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 얘기가 분명히 이분은 탐닉할